모든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다면 죽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꿈이 좌절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 먼 옛날 어린 나무 세 그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난 예쁘고 소중한 보물보석을 담는 멋진 보석상자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예쁜 보석상자 말이야. 그런데 별들아, 너희들의 꿈은 뭐니? 응? 두 번째 나무가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계곡 밑에 흐르는 강물 봐봐. 바다랑 연결되지? 그래. 나는 앞으로 멋있고 튼튼한 군함이 될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랑 장군들을 데리고 다닐 거야. 군함이 되는 게 내 꿈이야. 이번엔 세 번째 나무가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 쳐다보고 하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세월이 흘러 새 어린 나무들은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 명의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이 나무들을 찾아왔습니다. 오호!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 내가 찾고 있던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지. 그래. 어디 한번 배워볼까? 우짜차차! 우짜차차! 우짜! 우짜! 좌좌좌좌! 어이구, 이거 정말 튼튼하고 강한 나무 아니오? 어이구, 내가 찾는 나무구만이. 어이구, 안성맞춤이구만이. 그래. 한번 배워봐야지. 아이, 그래, 차, 아, 차. 어, 차. 어, 차. 난 아무나 상관없다. 그냥 나무면 돼. 그래. 이 키 큰 나무. 그래, 한번 배워볼까? 어쩌? 새 나무는 모두 베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나무는 목공소로 옮겨졌습니다. 목사 아저씨, 저는요,
귀중한 보물을 담는 보물상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목사 아저씨,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소나 말을 먹일 때 쓰는 구유잖아요. 제 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로 옮겨졌습니다. 아저씨, 저는 튼튼하고 강한 군함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아주 멋지고 장엄한 군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얕은 물에서만 타는 돛단배잖아요. 제 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나무는 제재소로 옮겨졌습니다. 두꺼운 강목이 되어 밖에 방치되었습니다. 내 꿈은 세상에서 가장 키큰 나무가 되는 건데, 이건 뭐야? 밖에 방치되어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완전 찬밥이잖아. 내 꿈은 어떻게 된 거야? 세월이 흘러 새 나무는 각자의 꿈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갓난아이를 데리고 이 구유를 찾아왔어요. 어부와 그의 친구들이 돛단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거칠게 불고 물살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침몰하겠다! 바로 그때 바다요, 잠잠하라. 정말 바람이 멈추고 물살이 없어졌네. 우와, 하늘과 땅의 왕을 내 돛단배에 태우게 되다니, 정말 감격이야.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고함치고 난리지? 이건 또 뭐야? 힘들게 나를 등에 지고 가잖아?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아 나한테 붙잡아 매네? 일요일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포유가 된 첫 번째 나무, 돛단배가 된 두 번째 나무, 십자가가 된 세 번째 나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날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된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야. 자기가 바라고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새 나무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니라. 슝.